한 달 동안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 6일에 불과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요즘. 기관지가 약한 어린 학생들은 매일 등하굣길이 고통입니다. 제가 좀 기관지가 엄마랑 같이 약해가지고 집에서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. 따끔따끔했어요. 목이 따끔따끔하고 또 머리가 좀 아프기도 했어요. 학부모들도 자녀 건강이 염려되긴 마찬가지입니다. 들어왔을 때는 옷을 일단 밖에서 탈탈 틀고 걱정되기는 하는데 내 집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어떡하겠어요?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대부분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.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기나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기차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. 완전히 무공해로 갈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가겠죠. 국가가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. 친환경 자동차 업체 방문과 학술 토론회 등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전기차와 수소연료차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.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가를 청취를 하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뭐 규제 개선이라든가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. 10년간 3조 원을 쏟아붓고도 잡지 못한 미세먼지 문제. 과연 이번엔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.